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. 당신한테 말하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랬어.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믿어준다고 했잖아. 그래요. 나 당신 믿어요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, 팀장님. 오셨어요. 앉으시죠. 어제는 아무 대접도 못하고 그냥 가시겠어. 죄송했습니다. 그쪽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. 우리 뭐 좀 시키죠. 우리 진진이 제 친자식이 아니고 맞습니다. 하루가 지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었나 보군요. 하지만 제 친자식이나 친배 없습니다. 그럼 친부모님은 누굽니까?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.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군요. 뭘 어쩌시려고요? 아니 그럼 애미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애가 우리 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나보고 구경만 하라는 말씀입니까? 친부모는 좋은 사람들입니다. 사정이 안 돼서 데려다 키운 겁니다. 그럼 지금 친부모는 연락이 안 됩니까? 예. 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됩니다. 저, 우리 애 돌 때부터 저희가 키웠으니까요. 저기 꼭 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자식입니까? 전 우리 진진을 단 한 번도 제 친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근본도 모르는 아이 절대로 우리 집 식구로 들일 수 없습니다. 저기 그렇지만 둘이는 그렇게 좋아하는데요. 그러니 부모님이 알아서 정리를 시키십시오. 못하시겠다면 내가 그 아이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저기 제발 그것만은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 그 말씀만은 말아주십시오. 그러니 알아서 정리를 하시라고요. 나도 그 애만 우리 애한테서 떨어지면 그 집안의 가족사 들추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. 남의 집 가족사 내가 알아서 뭐합니까?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키우신 걸 보면 그동안에 제가 인품을 몰라 뵀습니다. 하지만 이건 내 자식이 걸린 문제니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진진이를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. 예. 영기 어머니는 아직 네가 친엄마인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. 그래서 뭐라고 해? 진진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지 뭐. 그렇겠지. 그렇게 나오겠지. 아니 두 아이를 헤어지게 하라고 하든가. 안 그러면 진진이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합디다. 아이고 이런 고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인간의 운명을 손아귀 쥐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여? 아이고
진진이가 기막히게 할 심정을 생각하니 어떡합니까?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진진이가 그런 사실을 하면 이영기 옆에 있을 수나 있겠어요? 근데 도대체 어디 살았을까? 고향에 내려가서 뒷조사를 한 거라면 그 정도만 알고 있지는 않을 텐데.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해. 이젠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막고 싶지도 않아. 그럼 어떡할 거요? 오늘이라도 당장 그 여자가 진진이한테 입으려면 어떡할 거냐고. 나 우리 애들 만나보고 싶어, 언니. 예, 이모. 점심을요? 아, 어떡하죠? 저 점심 약속 있는데. 중요한 약속이야? 그 약속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? 무슨 일 있으세요? 그냥 너하고 같이 점심 먹고 싶어서.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? 내일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. 엄마랑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요즘 맛있지? 주문하시겠습니까? 조금 이따 시킬게요. 왜요? 누구 또 올 사람 있어요? 한 사람 더 올 거야. 여기. 엄마가 진진이 부른 거야? 언니한테 진진이가 뭐야? 아무튼 앉아, 진진아. 예. 그럼 진진이하고 같이 식사해. 난 일어날 테니까. 앉아!